여기는 신대방역에서 멀지 않은 1.5룸입니다. 일단은 단점부터 얘기하면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이고요. 그래도 뭐 4층 정도까지는 올라다니는 괜찮다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채광도 보시다시피 좋은 편이고 오늘 이사를 나갑니다. 그래서 옵션이 뭐뭐 있는지는 정확히 제가 임대인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. 여기 책상이랑 요거 옷장은 옵션일 것 같고 여기가 주방 공간입니다. 그렇게 작지 않죠? 가격은 1000에 65도 되고 2000에 55도 됩니다. 2000에 55면 아주 괜찮네요. 화장실도 되게 굉장히 넓고요. 일단 세탁기와 가스레인지는 확실하게 옵션이고 이 냉장고는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. 이 냉장고가 옵션인 건지 아니면 냉장고가 옵션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이거보다 작은 건지 아직 짐이 조금 남아있어서 정확한 거는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벽걸이 에어컨도 있고요. 여기는 제가 치수는 한번 오랜만에 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벽걸이 에어컨에서 이 벽까지가 3m 정도 돼요. 3m 좀 넘고요. 이 창문에서 여기 옷장 말고 옷장 있는 이 벽까지가 3m 20 정도가 됩니다. 그래서 방은 일반 원룸 방 크기 뭐 1.5룸이 이 정도 크기면 괜찮은 것 같아요. 괜찮고 여기가 이쪽 벽걸이 에어컨 쪽이 살짝 꺾이긴 했는데 딱히 크게 만약에 옷장을 추가적으로 두실 분들은 이쪽 벽에 두면 될 것 같습니다. 집 가격 대비해서 아주 괜찮습니다. 여기 주방 공간도 작지 않고 제가 봤을 때 짐이 적은 신혼부부들이 선호할 만한 그 정도 깔끔한 건 되는 것 같아요. 가스레인지가 있고 전자레인지도 옵션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. 신발장도 크고 그래서 엘리베이터 없는 딱 4층 그러니까 하나, 2, 3, 4, 한 3층을 올라와야 되네요. 1층이 101호니까 아무튼 집은 가격 대비해서 아주 요즘에 이런 게 한 4천에 신축이면 5천에 50 받을 거예요. 신축이면 5천에 50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. 더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신축이면 2천에 70 막 이럴 건데 지금 1천에 65, 2천에 55 관리비 따로 7만 원 있고요. 그거 생각하면 아주 괜찮습니다, 여러분.